오늘도 함께한 견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자, 강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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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강남이라도 개를 키우는지 몰랐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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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피카, 피카, 피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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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예요, 피카. 피카, 피카, 피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독보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독보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아, 진짜 뵙고 싶었어요. 야. 진짜 처음 뵙습니다. 아, 피카, 아이고 오랜만이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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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아이고 오랜만이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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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경규 형이니까 오늘 촬영 짧게 해야 돼. 빨리, 피카. 응? 피카야. 호동이 형 아니야, 경규 형이야. 그래, 그래, 그 뒤에서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아, 야, 잠깐만요. 피카, 피카, 일로 와. 피카, 일로 와. 피카. 피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아니,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 돼. 아니, 그거 아니고. 강남이가 이렇게 잘 못 다루네. 소개 좀 부탁해. 그래요. 어떤 게예요? 예, 친구가 피카라고 하고. 피카. 예, 여자이고요. 5살. 5살. 아. 그리고 상아 씨가 네. 올림픽 때 캐나다에서 네.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갔다 왔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예. 그럼 캐나다. 아, 캐나다에서 네. 그 연습하다가 네. 연습 갔다가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해서 하고 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입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또 혼자 거기서 살다 보니 외로워 보니까 그래서 키웠대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그 감북이라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예, 감북이. 저도 들었어요. 예, 감북이. 사실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근데 아파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대신 피카. 그래, 네. 피카. 저 골든 리트리버인데. 맞아요, 맞아요. 색깔이. 저도 그 얘기 했어요. 색깔이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너무 이쁘죠. 국내에는 이런 색깔이 없잖아요. 이게 크림 색깔 리트리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근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네. 크림 색깔보다 이렇게 진한 고동색이 인기가 많아요. 거의 한국에서 못 봤어요. 네. 많이 못 봐요. 많이 네. 못 봐요. 근데 저도 이 색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게 그 스코틀랜드 개라는 건 알죠? 누구야? 영국 개. 이게 영국 개예요? 네, 영국 개. 캐나다 출신인데? 아니, 아니고. 원래가 영국 종이에요. 영국 종. 네, 영국 종인데. 리트리버라는 이 뜻은 찾아서 물어오라. 네. 물어오라. 낚시 용어에도 써요. 릴링 할 때 리트리버. 맞네, 맞네. 감을 때. 해수하다니까. 네, 해수한다. 리트리버. 우리 이제 피카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요? 네. 집에서는 좀 착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네. 착한데 밖에 나오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앞에 쭉쭉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장모님이 아하. 이렇게 산책을 하세요.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묶어가지고? 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피카가, 너무 끌려가니까. 피카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지시고 막. 아이슈슈슈슈. 그래서 사실은 네. 상화가 네. 연락을 하셨대요. 왜요? 저한테요? 네, 피카 좀, 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가지고 학교에 보냈대요, 6개월 동안. 학교 6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도 네. 다시 좀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아니, 네. 공부 잘 안 되는구나. 얘는 똑똑해. 이게 네. 제가 다른 모르지만 상하님이 솔직히 얘가 끌면 이 상하님이 끌려가시겠어요? 근데 끌려가세요. 아,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그죠. 예, 얘가 알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훈련 조금만 하면 습관만 들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예, 금방 해요. 어렵죠. 어디서 네. 교육을 받아요? 선생님 집에서? 우리 형님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우리 형님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뭐. 형 그런 거 때. 아, 이거 개 끌고 다니 그런 거는 뭐 정말 기본이죠. 이런. 형 해요 그런 거? 아, 그럼. 엄청 하죠. 잘하세요. 안 끌잖아요. 그런데 뭐야? 형님 이제 돌아와 보세요. 이리 와. 하나도 안 끌잖아요. 주고. 이리 와. 예뻐 예뻐 해주면서. 예뻐. 어이구 어이 좋아요. 네. 아니 뭐가 다른 거예요? 봐봐요. 형님.
하나도 안 끌잖아. 하나도 안 끄는데? 그러지. 그래, 일로 와.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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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뭐, 아, 뭐가 다른 거야? 봐봐요. 누가? 하나도 안 끌잖아. 하나도 안 끄는데? 그러지. 얘가 분량은 잘 찾네, 그죠? 얘가 분량은 잘 찾네, 그죠? 자, 이거. 저 이런 적 처음 봤어요, 저 이런 피카. 우리 개 공부해야 돼. 피카 안녕. 나중에 보자. 피카 갑자기 어디 가요? 피카 이거. 갑자기 됐구나. 싸울까 봐. 만나면 안 돼. 하운드들이 좀 셉니다.